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트로이 목마인 브라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 이제 나온 정보이고요. 브라타가 은행 계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브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 쪽에 주요 나오는 영국, 뭐 폴란드,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이제 은행 금융권의 정보들을 가져가는 그런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인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뭐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블로거들이 그런 많지는 않아요. 조금은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 밖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폰들이 안드로이드 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보안들이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금 적어진 것은 예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금융권 쪽이나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뭐 랜섬웨어가 중요한 파일들을 이제 암호하는 그런 랜섬웨어 형태들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브라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뭐 소스코드 분석들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실제 이제 제가 소스코드 그 코드를 예 악성 코드를 샘플들을 얻었는데 그걸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은 기기 공장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게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가고 난 뒤에 흔적들을 제거를 하는 예 그런 기능들이죠. PC로 따지면은 PC 같은 경우에도 뭐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가고 PC들 하드에 있는 운영체제 정보들을 다 이제 파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공장 초기화를 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S 위치 추적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된 사용자의 위치들 정보들 뭐 한국이냐 뭐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위치 중요한 지역들에 유치하고 있냐 이런 것들도 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연결들을 위해서 우리가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악성 서버죠 간의 다중통신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로깅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그런 핀 번호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정보나 비밀 정보 같은 경우를 이제 속이는 레이아웃을 이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화면들을 이제 속여서 여러분들한테 피싱 사이트 형태들로 이제 정보들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런 아이콘 형태들로 설치가 됩니다. 어차피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보통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만들 때 범죄자들이 만들 때는 이 정상적인 코드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악의적인 코드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악성 코드 형태들로 하면은 뭐 악성 코드 입장에서도 제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백신이나 그런 데에다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백신 프로그램이다 이게 백신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설치해야 한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융앱과 동일한 그런 아이콘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바꿔치기 하는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요것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뭐 이렇게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백신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랩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백신이나 아니면 개인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디펜더 같은 경우나 기타 이런 백신 프로그램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일반 사용자들이 뭐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얻은 샘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은 이렇게 스팸이라고 하는 것들 이따가 한번 같이 볼 건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뭐뭐 스팸. 얘죠. 얘하고 거의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들로 이게 다양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타 같은 경우는 브라타 A, B, C 뭐 이렇게 변종들을 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명이 뭐 A나 뭐 B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변종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악성 코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좀 변종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동일한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뱅킹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이제 강화를 시킨 것이죠.
얘가 이제 금융 앱들, 뭐 핀 번호 같은 거나 보안 번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오버레이 페이지 형태들로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입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요거 형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의적인 악성 코드가 만든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의적인 악성 코드가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뜨면은 요 사용자들은 당연히 이제 핀번호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냐?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샘플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것인데, 샘플은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요 사이트도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좋은 샘플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한번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vxunderground.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근 악성 코드들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기회 되면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2022년도 지금 현재 1월 25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안드로이드 브라타라고 하는 것들이 샘플이 올라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샘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각각에 대해서 크기들이 좀 다르죠. 브라타 A, B, C 뭐 이렇게 변종으로, 그 다음에 앱에 따라서, 아까 정상적인 앱 안에다가 이제 악의적인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들은 다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다른 샘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보통 임팩티드입니다. 임팩티드요. 그래서 이제 푸시면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샘플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K 파일로 이제 바꿔주시면은 이게 이제 샘플이고요. 샘플 원본 파일이고, 이것들을 이제 APK 파일로 확장으로 이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이든 뭐 다른 PC에서 감염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좀 설치, 좀 분석을 하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이제 초기 분석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소스 코드 분석, 우리가 JADDX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소스 코드를 이제 APK 파일을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자바 파일로 디컴파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디컴파일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부 정보들만 디컴파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스라고 하는 에뮬레이터에다가 제가 이것을 APK 파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를 하셨다면은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들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권한이에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부분들이 바로 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취약점 분석, 이게 어떤 이 앱이, 개발된 앱이 취약점이 있냐 없냐, 모이킹 관점으로 봤을 때도 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 이 권한 안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취약점 여부들을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XML 파일들을 디컴파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쪽에서는 이제 좀 많이 보는 것들이 바로 요 권한들, 요것들이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실행이 되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건데, 사실 요거가 이제 권한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금융 앱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가 가지고 있는 웬만큼 권한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들도 부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라고 좀 뭔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 사실 이제 100%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상적인 앱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웨이크 락 같은 경우나 리드 SMS, 특히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특히 이제 아래 보시면은 패키지하고 관련된 것, 특히 리퀘스트 딜리트 패키지라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은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앱이 인터넷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정상 앱들도 웬만큼은 인터넷이 되죠. 근데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권한들을 사용하는 뭐 목적은 내가 이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악성 서버 쪽에다가 이제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권한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웨이크 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화면들을 좀 이게 잠금이나 아니면 이제 앞에다가 레이아웃들을 좀 앞에다 세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 권한들을 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그라운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제 서비스 실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권한들을 이제 얘가 제어를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앱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웨이크 락 같은 건 정상적인 웹에서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얘는 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악성 코드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특히 예, 리퀘스트 딜리트 패키지 같은 거는 뭐냐면은 악의적인 코드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됩니다. APK 파일이 자기가 단독으로 여기서 다 실행시키면은 하는 그런 앱들도 있겠지만은 얘가 모든 권한들을 다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백신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타 악성 서버 쪽에서 APK 파일을 이렇게 하나를 더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얘가 정말로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샘플들,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샘플들을 획득을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샘플들을 획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얘를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정상 앱들하고 좀 겹칠 수가 있겠죠. 이게 정상 앱처럼 좀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신들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백신들을 지우고 난 뒤에 자기가 악의적인 코드들을 거기다가 대신 설치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러한 권한들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야 한다. 악성 코드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는 이제 콜폰 같은 경우나 이제 뭐 SMS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앱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뭐 01과 뭐 덱스파이 이런 형태들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코틀린 코드나 이랬을 때 이게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할돼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그냥 좀 무시하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코드가 보시면은 아까 보여줬던 그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웨킵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악의적인 사용 그 악의적인 서버 쪽에다가 뭔가 정보들을 이제 보내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공통적으로 있다. 그래서 변형된 악성 코드 쪽에서도 이 함수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패턴들을 대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아까 얘기했던 요 그 기존과 같던 악성 코드하고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역할들은 말 그대로 이제 악성 서버 쪽하고 이제 웹킷으로 웹킷 형태의 이런 함수에서 소켓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능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지금 현재 설치했던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바로 얘죠. 요것들을 이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릭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그캣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하고 이제 통신이 되잖아요. 웹서버 쪽하고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포함을 할 때 이 로그캣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인스패키지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모바일 쪽에다가 분석할 모바일 쪽에다 설치를 해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을 불러와 가지고 런치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런치 오픈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얘가 정상적으로 좀 실행이 된다라고 그 정상적인 실행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하나씩 뜨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 권한들 현재 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나오죠. 이거는 이탈리아 말 같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하시면은 이제 권한들 뭐 같은 거 권한들을 뭐 할 것이냐 뭐 사용할 것이냐 사용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처음 실행하는 거라서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용을 뭐 사용하냐 오케이. 여기서 뭐 같은 거 사용할 것이냐 오케이. 뭐 사용해야죠. 그렇죠? 사용해.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것을 권한들을 이제 주면은 이때부터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되면은 이제 하나씩 아마 실행이 되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정보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ON으로 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파일에서 생성된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HTTP로 이제 통신하는 것들의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인스펙 키즈 같은 경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트라이라고 뜨는 거 가지고 지금 정보들이 뭔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요 같은 경우에는 HTTP도 지금 현재 안 뜨고 있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악성 코드 사이트가 거의 죽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죽어가지고 더 이상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찾고 이렇게 시도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시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좀 실행이 안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예,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걸 좀 더 빨리 좀 구해가지고 분석을 했으면은 좋았는데 조금 안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샘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분석하는 노하우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JDX를 이용해서 전적 분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최근 이슈들을 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 소스코드 분석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뜯어보면서 그 관련된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다시 또 한번 영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